지난해 초부터 이어졌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 타결됐습니다.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이리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나 무상급식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습니다.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 충북도가 식품비의 75.7%만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. 유례 없는 교육 재정난 속에 어떻게든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하는 심정에서 저희는 그동안에 현안들에 임해왔었죠. 그런데 이제 그로 해서 지방자치 양대축을 이루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또 과도한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.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적극 중재를 또 해주셔서 대승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. 어떤 논리나 또는 그 어떤 손익계산을 넘어서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또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자는데 공감해서 매듭을 풀게 됐습니다. 그런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일 이연고 의장과 3자 회동을 한 후 충북도와 도의회, 도교육청 3대 기관이 공동 작성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. 아닙니다.